우리 사이 열애설에 대해서 해명을 해볼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 들어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원지님. 어서. 네, 안녕하세요. 뭐야? 어떻게 제 발로 두 번째로 오셨네요? 네, 이거 또 왔네. 반말하시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네. 알겠어요. 네. 혹시 노래 저랑 냈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왔죠. 아, 네. 그럼 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오늘의 게스트는 그 원재 오빠인데요. 일단 뭘 해줄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재 민호이 민호이 우원재 죄다 열애설에 휩싸인 저의 당황스러운 기사들 뿐이고요. 최근에 주위에서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이 까까머리랑 사귀냐면서 국수 먹게 해주는 거냐면서 하도 그래가지고 오늘 마제소바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원재님 나와주세요. 네. 뭐야, 침을 뱉어. 원재님. 네. 방에서 뭐 하셨어요? 가만히 있었죠. 앞이 보이세요? 앞, 네. 앞 보이죠. 아, 앞 네. 보이시구나. 네. 원재님. 네. 여기 룰 아시죠? 아, 알죠, 알죠. 말 놓자, 자기야. 욕할 뻔했어. 내가 오늘 해줄 요리는 마제소바야. 와. 뭐해? 마제소바가 뭔지 몰라. 그게 뭐야? 너만 보면 확 말아버리고 싶어. 아니, 근데 말아버린다는 게 뭐야? 돌도마리 국수 몰라? 모르는데? 그냥 뒤진다는 소리야. 알았어. 오빠는 나한테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아? 어떤 존재인데? 나한테 스타야. 갑자기? 어. 오빠가 스타라서 특별히 스타벅스 신제품 준비했어. 바로 스타벅스 RTD 콜드브루 돌체야. 혹시 이분 옷 돌체인 가봐나요? 아니야. 난 또 사람들이 어쨌거나 콜드브루 스타벅스 중에 돌체라떼를 좋아해. 그 인기 제품이 콜드브루 돌체 RTD로 출시가 된 거야. 맛있겠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 기회를 줄게. 고마워. 마침 먹어봐. 커피 먹고 싶었어. 아마도 우유의 부드러움과 콜드브루의 생생함이 살아있을걸? 그리고 연유의 맛까지 더해져서 아마 환상적일 거야. 어때? 맛 평가 해봐. 이거 진짜 맛있어. 그치? 매장에서 먹는 거랑 똑같지? 응, 똑같아. 단해, 되게. 달콤해. 나는. 우리 사이처럼? 나 진짜 그러지 마. 민영아. 근데 우리가 그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서 많이 친해졌잖아. 그치. 되게 콜드브루 라떼 같지 않냐? 돌체 같지 않냐? 내 얼굴이 파르르 떠오르네. 똑바로 해라. 아,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 콜드브루 돌체 같다고. 그만큼 뭔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달콤하달까? 그치. 아, 딱 알아듣네. 너에게 콜드브루 돌체 같은 순간은 언제야? 바로 지금? 왜 그래? 나 모르겠어. 무슨 이상해.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편의점에서도 이 RTD가 출시됐으니까요. 당장 드셔보실라? 허! 보실라우? 근데 너랑 나랑 노래가 어제 나왔잖아. 어제 노래가 나왔잖아. 근데 너가 요리하기 바쁘니까. 아유, 대사를 읽어라. 홍보를 좀 해볼까? 아, 진짜 짜증나.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요리 중이니까 너가 노래 홍보를 좀 해봐. 노래가 두 개가 나왔잖아. 잠수이별이랑 바이. 일단 잠수이별이 타이틀인데 말 그대로 잠수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썼잖아. 작업이 되게 수월했잖아. 엄청 수월했잖아. 완전. 회사 작업실에 그냥 있었는데 코드콘스트형 비트가 있어가지고 가사를 쓰고 슉슉슉슉 노래 녹음까지 다 했잖아. 그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 사실. 완전 드물지.
너랑 나랑 작업하는 속도가 딱딱 떨어져서 진짜 좋았어. 내가 해서 보내주면 너가 한 30분 뒤에 이어서 적어서 보내주고 맞아. 내가 한 30분 뒤에 이어서 보내주고 맞아. 답답한 게 없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는 이 작업이 너무너무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작업할 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근데 평소에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너는 평소에도 잠수를 그냥 많이 탄다며? 어? 아니에요? 아니 너 뭐 잠수함 타봤어? 나? 어? 아니야? 나 왜 이러지? 나 오늘 약간 고장난 것 같아. 너 오늘 왜 그래? 나 이상해 내가. 너 오늘 이상해. 평소에 내가 이 정도 아니잖아? 어, 너 지금 왜지? 뚝딱이야 뚝딱이. 아, 잠을 얼마 안 자서 그런가? 아, 잠 안 잤어? 어. 야, 너는 그러면 잠수 이별이 나쁘다 생각해? 환승 이별이 나쁘다 생각해? 나는 무조건 잠수 이별. 왜? 잠수잖아 말도 안 하고. 그러면은 못 됐지? 나도 너랑 똑같아. 환승 이별이야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잠수 이별은 친구 사이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치. 그래서 나도 잠수 이별이 더 나쁘다 생각해. 근데 왜 잠수 이별이라고 냈어? 더 나쁘잖아. 잠수 이별로 해야 확실히 나쁘다 할 수 있으니까. 너 배고파 안 고파? 뭐 적당히? 너 그때 쥐똥만큼 먹고 갔잖아. 나 몰랐어 그렇게 적게 먹은지. 촬영 본 보고 아 좀 심하게 적게 먹긴 했다. 그러니까. 생각했어. 자자자자. 와. 아니 쓸데없이 그런 리액션 하지 마. 힘도 안 생기니까. 원지야 파 좋아해? 어, 나 파 좋아해. 왜? 나는? 너? 어. 너는 좋은 동생이지. 거짓말 치지 마. 아니 아니야 거짓말은 절대 아니야. 오 신기하게 생겼다. 보통 맛있겠다라고 하지 않아? 아 맛있겠다. 자 완성. 수고했어. 드디어 완성. 우리 원제를 위한 와제 소바 한번 너 알아? 뭐? 자셔 보실라오? 시작. 어? 어? 이거 해야 먹을 수 있어.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나 둘 셋. 자셔 보실라오? 아 잘한다 잘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너 마제소바 처음 먹어본다 그랬지? 어, 난 아예 존재를 몰랐어. 아니 이런 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햄버거랑 고등어. 고등어? 오늘 고등어 먹었어. 맛있다. 맛있다. 내가 너 안 먹어본 음식 하나씩 다 만들어줄게. 고등어? 뭐라고? 1년 전에는 너 먹는 모습만 봐도 설렜는데 지금은 먹는 모습만 봐도 꼴보기 싫어. 지긋지긋해? 오늘은 피어싱 만지게 해줄 거야? 아니 안 돼? 안 되지. 그럼 내가 그냥 뜯어버려도 돼? 그냥 뜯자. 와봐. 뽑아올릴게. 미안해 미안해. 그럼 1화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거 같아? 너랑 나랑 많이 친해진 거? 생각도 못 했는데. 맞아. 많이 친해져서 안 어색한 거? 친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우리 조합이 이상하잖아.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가? 약간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너랑. 편하던데? 응. 방송보다 되게 차분했어. 아 실제 모습이? 응. 맞아. 그래서 아까 바벅거린 것도 평소에 나랑 있을 때 텐션이 너무 다른 텐션이 너무 다른 거야. 응. 무겁게 있잖아. 묵직하지? 묵직하게 있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욕을 하니까 쟤 왜 저러지? 그래서 당황스러웠어? 어 그래 좀 당황스러웠어. 여러분 제가 그래요. 평소에 묵직하답니다. 실제로 보면은 나더러 왜 이렇게 차분하냐고 기분 안 좋냐고 그러던데. 근데 너 기분 안 좋아 보여. 너는 니는요. 니는 뭐 하나 보여. 우리 팀 이름이 없잖아. 우리 둘 팀 이름? 어. 있어야 돼? 한번 만들어볼래? 그래 그래. 야, 뭐 할래? 모노이? 아 벌써 짜증나. 그러니까 나도. 속죄송? 모노이 전니? 어때? 나 그때 너 진짜 미친 사람이 나왔어. 깜짝 놀랐어.
쑥스러워. 뭐? 쑥스럽다고. 아, 짜증나. 근데 너 또 또 또 한쳐 먹네. 아, 말하고 있었잖아. 뭐, 아 먹을게 먹을게. 진짜 먹어라. 알았어 알았어. 다시는 안 해줘 진짜. 먹을게 먹을게. 잠수 이별 작업하면서 혹시 나한테 고마웠던 적 없어? 아, 있어 있어. 뭐? 내가 성질이 급하잖아. 성질 더럽게 급하지. 거의 밤 12시에 우리가 녹음 잡았었나? 그때 너가 스케줄 아~ 막 하루에 엄청 아, 많이 있고 나서 스케줄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사실 그때 좀 미안했어. 아 진짜? 불러서 녹음시키는 게 난 너, 그때 좀 미안했던 게 완전히 하게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은 채로 녹음을 가서 미안했어. 아 그래? 어. 오 너 착하구나 생각보다. 나는 되게 미안했거든. 되게. 나도 미안했어. 아 그래? 그럼 나한테 불만이었던 점? 좀 대체적으로 같이 있으면 짜증나. 좀 열받게 왜? 하잖아. 내가 네가. 뭘? 모르겠어 그냥 좀 열받아. 이상하네. 왜냐면 나도거든. 너무 열받아.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어. 나는 근데 노래 홍보 이런 거보다 너가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또 나와서 재밌거든? 그걸로 시청자분들도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마디 하자면 잠수 이별은 누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잠수 이별? 어, 어떤 사람들? 오히려 근데 잠수 이별을 한 사람이 들으면 더 좋을 것 맞아, 같아. 맞아, 나도. 그치? 더 미안해질 것 같아. 너는 잠수 이별에 당해본 적이 있어? 아, 어, 있어. 있어? 응. 어땠어? 진짜 X같았지. 아 진짜? 그럼 그게 실제로 있어? 그런 어, 일이? 어. 너 어지간히 뭘 어지간히 뭐 운이 없었나 보다. 운이 없었어. 어, 그냥 진짜 그러면은 연락을 아예 갑자기 안 되는 어, 거야? 어, 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진짜 나빠. 그래서 나 잠수 이별 들으면 슬퍼. 아 이제 조리 타임으로 넘어갈까? 어 지금부턴 조리 타임이야. 내가 오빠와의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역시 조리 타임에서도 부드러운 콜드브루 돌체 준비했어. 나 근데 편해졌어. 이제 편해졌다고? 어. 그때도 뭐가? 딱 조리 타임 넘어왔을 때 편해하지 않았나? 근데 손은 왜 덜덜 떨고 있는데? 너, 아 그래?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너 불만이 많았다며. 뭐? 아니 일화 때 아니라 아, 때 아니라 때 아니 뭐야 두서없이 얘기하면 뭐 무슨 불만을 얘기하는 거야? 뭐? 막 이러네? 아 진짜 뭐? 어 너는 진짜 아니 아까 대기 할 때 불만 있었다며. 아 아니 나는 어. 일단 일화 때 일화 어. 끝나고 어. 진짜 짜증이 났었어. 진짜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어. 너가 이렇게 놀리는 거에 어. 내가 말린 거야. 어. 방송인데 어. 실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집에 가면서 씩씩거리면서 갔어. 아, 진짜? 조리는 왜 저러는 거지? 조리는 뭐지? 그러니까 묘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어. 화를 내게 하니까. 아, 실제로 화가 났어? 그러니까 화까지는 아니어도 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갔잖아, 유튜브에. 근데 그게 되게 잘 됐고 엄청 잘 됐지.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랬잖아. 어, 웃었지. 어.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나 그 편을 보면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웃긴 포인트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떤 포인트가 웃긴지 나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었어. 뭐? 일단 어. 오빠가 나한테 쩔쩔 매는 모습이 그게 아주 웃겨. 그게 웃겨? 어. 오빠 안 웃겨? 짜증나지. 존재 자체로 웃겨. 아주 우수종이야. 일단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웃음기를 좀 빼자. 갑자기? 어. 알았어. 어, 웃음기요. 아, 웃는 상이라. 뭐 웃는 상이야. 웃긴 소리네. 웃음기 빼자. 알았어, 알았어. 웃음기 빼고 우리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우리 콜드브루 돌체처럼 달콤한 우리 사이 열애설에 대해서 해명을 해볼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 어. 우리 둘이 열애설이 장안의 화제였잖아. 그치.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 많이 왔지?
바나나 엄청 많이 왔어. 나랑 정말 친한 친구도 연락이 왔어. 난 가족들한테도 왔어. 그래서 나도 이제 놀랐지. 이 노래를 우리가 만들고 다 같이 회의를 했잖아. 사람들이 좀 더 감정이입을 해서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고민을 많이 맞지.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 좀 연인이 사귀고 잘 지내고 그리고 이별까지 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자 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잖아. 했는데 열애설이 났고 그 관심이 너무 감사한데 너무 많이 커진 거야. 갑자기 기사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준비한 게 진짜 많았잖아. 진짜 많았지. 진짜 엄청 많았잖아. 일단 그 중에 한 개? 그치,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잠수 이별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이건 한 개고 이렇게나 많은 폴라로이드를 찍었어요. 그래서 실제 연인처럼 이게 뮤직비디오에 이용이 되기 위해서 이 중에 잘 나오면 또 커버하잖아. 맞아. 이거는 진짜 달달하죠? 이건 셀카고요. 여기가 거기잖아. 도산공원. 회사 바로 앞에서 찍자. 멀리 가지 말자. 그래서 도산공원에 가서 이렇게 찍었지. 그게 우리가 스토리를 그냥 동시에 올렸지. 올리고 내가 그날 내 사진 너무 잘 나와서 올렸잖아. 맞아. 그리고 나도 내 사진 잘 나와서 올렸잖아. 이게 그 도산공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왜 이렇게 죄 지은 것 같지? 왜 이렇게 막 떨리지? 아, 그래서 생각보다 일이 좀 커져서 좀 이제 막 죄송한 거야. 그래서 와 이거 괜찮나? 이러면서 맞아. 사실은 이 폴라로이드 같은 것들도 그 연인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안 하자고 했던 맞아. 게 좀 죄송스럽고 맞아. 그래서 이거를 원래 계속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이 이 정도 커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열애설 해명에 대해서 이 사진들을 준비했어. 화근이 됐던 이 사진? 이 사진 여기가 이제 제이홉씨 우리 리스닝 세션이었잖아요. 우리 지인들이 엄청 많았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대략 한 열몇 명과 이렇게 찍었거든. 맞아. 근데 이제 다 올렸는데 이제 우리 둘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 자, 다음 이거. 이날이 아까 너가 우리 서로 미안하다고 했던 날이야. 맞다. 우리 맞다, 서로 맞다. 미안하다고 녹음했던 날이고 이날이 그 다음에 2절 적을 때. 다음 이거. 이게 그 도산공원이지. 내가 보고 야 진짜 이쁘지 않냐?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이게 그 폴라로이드 그 사진 잘 찍었어. 맞아, 잘 나왔어. 그리고 이 화근의 팔찌. 팔찌 나 아직 있어. 나도 있어. 이게 아무래도 제일 화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찌를 했던 게 그 뮤직비디오 때 필요했던 장면인 그 팔찌였고 이게 못 빼는 팔찌잖아. 뮤비 찍을 때까지 못 빼고 뮤비를 찍고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것도 있었어. 진호 형 나왔을 때 내가 평소에 너랑 전화하듯이 했잖아. 술 처먹었냐? 이렇게 했잖아. 여자친구한테 술 처먹었냐라고 안 하지 않나요? 제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 편집본 받았을 때 아 다행이다. 팬들이 이거 보면은 오해 안 하시겠다 이제. 얘네 그냥 진짜 친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겠다 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너무 달콤해 이러면서 나는 이게 뭐가 달콤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지. 이제 노래도 나왔고 이제 이 팔찌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치. 그 전에 저 하나만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애 그 설이 나고 막 반응들이 이렇게 쫙 쌓이는 걸 나는 막 봤는데 우리가 너무 티를 많이 내니까 신곡 마케팅이다 분명히.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엄청 많으셨어. 너무 티를 많이 내니까 이건 오히려 수상하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반응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았던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놀랬고 이렇게까지 티를 내면은 당연히 아닌 뭔가 마케팅인 줄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안 흘러가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들을 다 철수하고 빨리 노래를 내자. 맞아. 빨리 노래를 내자가 됐지.
오빠가 말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말을 하지만 서로 걱정을 엄청 많이 해가면서 이거 괜찮을까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맞아. 약간 나중에 가면서 약간 뭐라 하지?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팬분들을 속이나? 막 이런 끝까지 가서 좀 나는 그게 사실 좀 맞아 제일 힘들었어 짧았지만 나한테는 참 길었다 나도 정말로 맞아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막 여러 감정의 교차를 맞아. 했었지 근데 나는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나서 딱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재밌었고 그리고 많은 걸 또 알게 됐던 것 같고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게 이 노래 감정이입이 되게 만드는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잘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그러면 우리 오빠 그동안 수고 많았고 이 팔찌를 이제 자르자 그래 자르자 내가 잘라줄게 나 너 못 믿겠는데? 자를게 잘렸다 무섭다 고생했어 팔찌는 비록 끊어졌지만 우리 인연은 끊기지 말자 앞으로 서로에게 더 좋은 동료가 되자 그러자 팬 여러분들 저희가 비록 논란을 만들긴 했지만 곡 발매를 위한 디딤이었다고 양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 건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서 많이 놀랬고 거기에 만약에 불편하셨거나 화가 나셨다면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외치고 끝낼게요 좋아요. 시작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재밌다 아니 오늘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어?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게 있는지 몰랐어 그러면 말을 하지 나만 떠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이 내가 있는지 몰랐어 아 그래? 그럼 뭐 답변만 하러 왔나? 아 그때 그랬던 것 같아